여기 보이는 건 지금 뭐죠? 자개로 만든 텀블러인데요. 스파님들이 하나하나 한단한단 만든 거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텀블러네요. 여기는 컵들이 있고 인테리어에 관련된 여러 소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품들이 많네요. 컵도 되게 되게 컵이 실제로 이렇게 프린팅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이뻐요. 여기 가방이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가방. 앞뒤로 색깔도 이렇게 회색이랑 보라색 색깔도 잘 맞고 잘 늘어나고 좀 찔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안에 그냥 뭐 해서 하나 하나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여기 보이시는 여기 보는 이런 컵들도 인테리어 소품이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컵들이 있는데 다양한 컵도 있죠? 여기 보니까 투명하게 되는 컵 완전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았죠? 여기 세트가 딱 어디서? 네, 딱 제 스타일이에요. 약간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뭔가 그 안에 통일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굿! 이거 뭔가 이거는 다이어리 같은 건데요? 노트네요. 이분 무슨 디자이너인가 봐요.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데칼코마니 반을 나눠가지고 뮤즈 대박.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와 뮤즈 작가 대박. 오 작가 그럼요. 코로나 세티의 뮤즈예요. 아 그러면 이 작가고 이 사람의 뮤즈가 이어졌다. 작가에게는 한편의 뮤즈가 있네요. 그 뮤즈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상징이 나오거든요. 멋있습니다. 뮤즈 나도 뮤즈 되고 싶고 뮤즈 찾고 싶네요. 자 지금 보시는 건물은 서울 웨이브고요. 금방 봤던 그 아이템 샵은 서울 웨이브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한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네요. 자, 오늘 날씨가 좀 흐리지만 이렇게 또 물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정말 상쾌합니다. 서울 웨이브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